네, 15.1입니다. Using box to point to data on the heap. heap에 있는 데이터를 가리키기 위해서 box를 이용하는 방식인데, 15장 스마트 포인트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다양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은 곧 이어서 공부할 16장의 Fair Risk Concurrency 이 내용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요긴한 내용들이에요. 사실 우리가 스마트 포인트라고 하는 것은 뭐 특별한 건 아닙니다. 보통 어떻게 쓰나요? 스트링 같은 경우에 이렇게 스트링, 사실 포인트예요. 포인트, 스트링, 포인트. 그 스트링이라고 적을게. 그래서 뭐가 있었죠? 우리 그때 랭스가 있었고, 그리고 또 어드레스 있었고, 그리고 커패시티 있었고, 이런 게 있었잖아요. 이런 데이터 있어가지고 이 어드레스가 예를 들어서 0x11이면은 힙에 있는 0x11, 0x11 얘를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예를 들어서 hello라고 하는 스트링이 있고, 얘는 어드레스가 0x01이고, 타입은 스트링 타입이고, 아이덴티파이어는 뭐 my string, mystr 이런 형식이었잖아요. 이게 스마트 포인트입니다. 벡터도 마찬가지예요. 벡터도 동일합니다. 이게 벡터라고 하면은 이렇게 100이 될 것이고, 여기에는 뭐 이런 게 있겠죠. 해서 뭐 hello도 있고, 그리고 월드도 있고, 여기 백타잖아요. 이런 것들도 스마트 포인트이고, 다 스마트 포인트로 지금까지 쓰고 왔더랬어요. 그냥 포인터는 레퍼런스가 포인트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 뭐 my str2 뭐랄까요, 2 랩 해서 얘는 스트링에 대한 포인트이고, 그리고 얘 주소는, 얘 값은 얘라는 거죠. 0x02. 얘가 가리키는 건 뭐예요? 얘는 얘를 가리키고, 얘는 얘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따라서 얘가 레퍼런스, 얘가 포인트입니다. 그죠? 이게 포인트고, 그리고 얘는 스마트 포인트예요. 이거 얘와 얘의 차이점은 뭐예요? 얘는 주소만 딸랑 나와 있고, 얘는 주소 0x11이라는 주소 외에 다른 정보도 있죠. 랜스 같은 경우 지금 헬로 월드니까 11쯤 되나? 아니, 지금 벡터로 바꿔놨네. 헬로 다시 스트링을 다시 돌려놨습니다. 그럼 그 랭스는 5, 5가 아니라, 이게 알파벳 같은 경우는 하나가 1바이트니까 5바이트 맞네. 5바이트이고, 어드레스고, 커패시티는 대략 4, 8, 16으로 나왔으니까 얘는 8쯤 되겠네. 그죠?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소 외에도 다른 정보를 제공하니까 이걸 스마트 포인트라고 얘기하는 거고, 얘는 주소만 전달하니까 그냥 포인트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교재 예를 보죠. 교재 예를 보면은 상당히 뭐 간단한 예가 하나 있어요. 어떤 거냐니까 요렇게 여기 샘플 코드를 같이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첫 번째 요렇게 박스 뉴 해서 파이버, 이게 그냥 스마트 포인트라고 얘기를 할수 있어요. 박스는 포인트 외에도 다른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스 역시도 마찬가지 어드레스가 있고, 그다음에 데이터 타입도 있어요. 타입에서 뭐도 있고, 지금 같은 경우는 i32 해서도 있고, 어드레스는 여기 0x02로 하실까요? 3번으로 하죠. 0x03. 이게 0x13이네. 13. 여기는 1로 할게요. 이미 주소, 이거는 임의적인 주소입니다. 이런 주소가 있다는 게 아니라 01020203 이렇게는 스택 주소로 제가 임의로 상정을 했고, 그리고 111213은 힙 주소로 임의로 지금 지정한 거예요. 이런 주소가 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로 13이 되겠죠. 13 해서 박스가 가리켜 있는 건 얘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얘를 가리키고 있죠. 얘는 얘를 가리키고, 그렇죠? 타입은 얘는 박스 타입이고, 그 중에서도 i32를 가지고 있는 박스 타입이고, 주소는 0x03이라고 하고, 요거 뭐 마이박스라고 하죠. 박스 이렇게 돼 있는 게 그냥 스마트 포인트로 표현하는 거예요. 얘나 차이점 없죠?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죠? 타입 지정하고 있고, 타입 외에는 별다른 내용이 없는 형식입니다. 이걸 이제 굳이 스마트 포인트라고 하는 이유는 어쨌거나 주소 외에 다른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까 스마트 포인트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해서 지금 같은 경우는 5를 여기다 담고 있는 거예요. 숫자 5. 그렇죠? 예시입니다. 뭐 숫자 하나를 이렇게 담는 경우는 없겠죠. 힙에다 굳이 숫자 하나를 남겨놓을 이유는 없잖아요. 자, 이 경우를 보죠.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니까, 이남인데 그 속에 배런트 중에 하나가 자기가 있어요.
자기가 자기를 가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컴파일러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컴파일러는 컴파일을 한다는 건 무슨 말이죠? 컴파일? 컴파일의 의미. 컴파일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is to Rust에서는 allocate memory, memory space for each variable. 뭐 등등이에요. and 뭐 value나 뭐 등등입니다. 어쨌거나 뭐 코드에서 사용되고 있는 각종 코드에 필요한 메모리 공간을 할당하는 것이 컴파일러의 역할 중에서 하나입니다.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역할을 해요. 자, 그러니까 컴파일러 입장에서는 이제 이남 리스트라고 하는 얘에 맞는 메모리 공간을 하나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리스트 타입 얘를 만들 거 아니에요? 리스트 만들고 있죠. 이렇게 만들 때는 여기에 우리가 만들어둔 그러니까 메모리 공간에 맞게끔 얘를 집어넣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나요? 그럼 요리를 할때 그렇잖아요. 뭐 냉장고에 김치통을 넣으려고 한다. 그러면은 먼저 냉장고 안에 김치통이 들어갈 만한 공간을 확보해둬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다음에 김치통을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는 그 공간을 계산 못 한다는 거예요. 왜못 하느냐 하니까 여기 그림이 예쁜 그림이 하나 있죠. 보시면은 요런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cons 속에 리스트가 있고, 그죠? 그 속에 또 있고 또 있고 그 속에 되게 무한 반복되고 있다는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의 파악 길이를 저 뭐라고 해야 되나? 얘의 크기를 얘가 들어갈 크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얘를 알아야 되고, 얘를 알기 위해서는 또다시 또 얘를 알아야 되고, 그죠? 또 얘를 알기 위해서는 얘를 알아야 되고, 서로 순환 참조가 돼서 결코 뭐라고 해야 되나? 절대 그걸 판단할 수가 없는 거죠. assert2가 있으니까 얘가 4바이트를 차지한다는 건 알지만은, 그죠? 4바이트에다가 또 리스트를 수거하는 거죠. 그럼 또다시 4 더하기 계산하면 4 더하기 4 더하기 4 더하기 이게 무한 반복돼야 되는 무한. 그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는 거죠. 간단한 방법이 바로 박스를 쓰는 겁니다. 이게 박스 쓰는 게 어디 있나요? 여기 써 있죠. 이렇게 박스에 집어넣어 버리면 됩니다.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건 간단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assert2 이거 어디다 좀 지울까? 여기다가 적죠. 지금 현재 이게 들어가는 거 스택에 들어가 있는 거 뭐예요? 어떤 스트럭트로서 이남 데이터 타입이죠. 그죠? 이남 이름이 뭐였죠? 리스트. 자, 리스트라고 하는 것이고 얘는 assert2 첫 번째 필드가 assert2가 있고 그다음에 박스가 있어요. 박스. 박스가 있으니까 이 박스는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박스 그리고 박스 어드레스에서 지금 적어보죠. 0x05 0x05에 있는 박스를 가리키는 거죠. 그죠? 0x05 얘의 크기는 어떻게 돼요? 얘 어드레스의 크기 얘는 전부 다 U 사이즈입니다. 어드레스는 U 사이즈 U 사이즈 U 사이즈니까 제 컴퓨터가 64비트라면은 얘는 64비트 더하기 32비트에서 90, 64, 30, 96비트가 되죠, 그죠? 96비트로 끝나는 겁니다. 간단하게 되죠. 근데 박스는 뭘 가리킨단 말이에요? 박스. 박스가 이렇게 해서 얘는 뭐 랭스도 필요 없고 일단은 그냥 박스니까 박스 다시 박스 해서 어드레스 나 있죠? 어드레스가 1, 2, 3, 4, 5 여기를 가리키는 걸로 할게요. 예, 박스가 얘를 가리키고 여기에 뭐가 있느냐 하니까 또 다른 박스가 들어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여기 다시 요거랑 똑같은 게 들어있는 겁니다. 리스트에서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면은 물론 여기도 이제 내부적으로 이걸 또 처리하는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해서 얘를 또 다시 여기 만들어주고 또 만들어주고 이렇게 서로 링킹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지금 그 처음에 우리가 지금 만드는 게 이름이 뭐였죠? 리스트잖아요. 리스트는 얘는 리스트 타입의 이남입니다. 이남이고 그리고 리스트라고 하는 이남이고 그리고 주소는 이렇게 되고 그죠? 이 주소에 들어가니까 96비트가 있고 그죠? 96비트가 있고 이 박스는 얘를 가리키고 있고 그죠? 이 박스는 다시 여기 힙에 있는 15, 13이 아니라 15가 되겠죠? 15에 얘를 가리키고 있고. 그죠? 그러면 컴파일러는 당연히 간단하게 지금까지 무한 반복하던 것을 그냥 얘는
96비트. 96비트. 비트. 또 끝나는 거죠. 96비트니까 8, 1은 8, 8이 16, 12바이트가 되겠네. 12바이트를 메모리 공간에 할당해 두면 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만든단 말이에요. 만들게 되면 여기 96비트 12바이트 공간에 얘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먼저 1 컨스에서 1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여기 컨스 컨스 리스트 컨스라고 적을까? 컨스에서 되고 여기는 1이 되고 그리고 박스를 지정하죠. 여기 이만큼이 박스입니다. 새로운 박스. 이 새로운 박스가 여기 있는 이 박스고 그죠? 이 박스는 여기를 가리키고 있으니까 이 데이터 지금 가리키는 이 부분 있잖아요. 이만큼은 힙으로 들어가는 거죠. 간단하죠? 예, 이 내용입니다. 이게 박스예요. 그래서 이런 스택에 담기에 애매한 데이터, 스택에 담기 애매한 데이터들을 힙에 넣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컴파일러가 컴파일을 할 때는 이 나중에 우리 메시지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을 쓴단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메시지라는 데이터 타입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메시지는 이남이니까 얘가 들어가거나 얘가 들어가거나 얘가 들어가거나 얘가 들어가 둘 중에 넷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얘는 제로죠. 그냥 이름입니다. 아이덴티파이어는 스택의 공간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별도의 아이덴티파이어를 위한 공간이 있어요. 그리고 얘는 어떻게 되나요? 얘는 64비트가 될 것이고 얘는 스트링이니까 스트링 오브젝트가 차지하는 공간은 몇 바이트더라? 보자. 스트링 계산해보면 나오겠죠. 스트링이 여기 하나 있지 않았나? 스트링, 스트링이라죠. 랭스를 차지하는 부분, 랭스 부분이 이게 2바이트인가? 어드레스는 U 사이즈고 capacity도 이게 2바이트인가? 그러니까 대략 한 10에서 20바이트 정도예요. 정확한 수치는 나중에 한 파일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랜에 차지하는 비율, 이게 얼마큼 차지할지 모르겠네. capacity하고 어드레스 얘는 그러니까 U 사이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스트링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스트링이니까 뭐 100비트라고 일단 하죠. 100비트일 리는 없으니까 128비트로 하겠습니다. 비트라고 얘는 어떻게 되나요? 3309 96비트가 되고 96비트. 그 중에서 제일 큰 게 어떤 거예요? 얘잖아요. 얘죠. 얘 128비트만 준비를 해두게 되면은 얘도 들어갈 수가 있고 얘도 들어갈 수가 있고 얘도 들어갈 수 있잖아요. 따라서 메시지의 사이즈 이나 메시지 공간은 128비트가 되는 게 컴파일러에서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 어떻게 하면 된단 말이에요. 96비트 12바이트만 준비해두면은 이렇게 순환 서로 참조하는 리스트가 리스트를 참조하는 경우에도 간단하게 처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